실제로 존재하는 지형이고 아... 그 지형에다가 살아있는 식물을 채워넣은 거예요. 애니몰로 TV 힘드세요? 아니요. 자, 네 번째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창원 모사쿠아라는 곳인데요. 딱 들어오자면 딱 눈에 띄는 게 있어요. ADA 2020년 대회 월드 랭킹 22, 대한민국 랭킹 1입니다. 그래서 3,000명 중에 22등. 야, 이거는 진짜 후덜덜 아닙니까? 아니, 예, 그 수조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 네. 일단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여기 보세요. 일단 와, 이게 일단은 수조 설명은 좀 이따 네. 저희 에이팅님 만나고 한번 좀 상세하게 한번 좀 말씀 들어보고요. 이게 작품들인가 보네요. 네, 그래서 그건 만나서 한번 들어보고 한번 일단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 네. 네. 자, 이쪽에 보면 이쪽은 이제 생물을 있는 축양장인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는 이거 볼 게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여기 그냥 생물이 있습니다. 그 네. 오셔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일단 이런 거 처음 보셨죠? 뭐요? 제가 이러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진짜 마음에 드는 작품들이 있어서 그걸 한번 좀 만나서 좀 설명도 좀 들어야 될 것 같고 세계 랭킹 22 대한민국 1등 한 게 어떤 건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빨리 찾아보세요. 네.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이럴 것 같은데? 이거? 이거요? 네, 이거 본인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눈에 딱 들어오네요. 저는 이건데. 이거? 네. 이게 1위를 한 것이다? 네, 저는 이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저는 아까 들어올 때부터 봤는데 아. 야, 이거 와. 네. 일단은 불안한데? 이건가? 이게 장난 아니에요. 이건가? 이건 아니겠지? 그리고 이렇게 작품을 보시면 네. 저는 좀 처음 보는데 수위가 이렇게 되는 거 돼도 되나요? 저희가 완전 이게 물이에요, 물. 물, 물이에요. 똥. 예. 똥. 수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품 수조들은 이렇게 수위를 만수위를 보통 해놓죠.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유지가 될지도 저는 좀 궁금하긴 한데.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면. 와. 좀 이따 한번 보시고. 네. 이쪽으로 오시면. 여기도 있어요. 그냥 하드스케이트 네. 하는 거. 여기 이렇게 세트로 파시는 것 같아요. 네. 그쵸? 네. 야, 이거 돌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돌. 네. 이게 다 붙이신 건가요? 그렇죠. 나중에 돌 붙이는 팁이 없 들어가. 아, 예. 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아니, 뭐죠, 이게? 상패구나. 네. 이런 상장들이 많네요. 중국. 중국. 이런 것도 한번 다 여쭤보시죠. 아, 예. 네. 네. 이거 뭐죠? 이거는 출품 준비 중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찍지 말아. 아, 네, 네, 이거는 안 찍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이런 돌로 하신 게 맞네요. 이게 맞네요. 돌 레이어. 네. 여기 뭐 거북이 있고. 일단은 한번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여기 수족관을 왔는데 이런 거에 눈이 안 들어오고 작품을 좀 한번 좀 설명도 좀 듣고 싶어가지고. 아, 예.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 예. 아, 예. 그러면 저쪽으로 갈까요? 네. 예. 아, 일단 앞에 인트로 하면서 현수막 네. 보고 세계 랭킹 22 내기를 했거든요. 창원을 처음 와보는데 이게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라갈 때 누가 운전할지 내기를 했는데 어떤 건가요? 저는 이거를 1등이라고 예, 저는 이겁니다. 예, 이거라고 그랬어요. 아. 둘 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수조를 골랐는데 네. 어떤 건지 여우수조입니다. 이게 진짜 아니 진짜 많이 놀랬거든요. 너무 네. 예뻐서. 예, 이게 그러면 그 이거에 네. 이제 2020년 그 ADA에서 개최하는 네. ILPAC라는 대회에서 너무 운이 좋게 그게 이제 22등 명예상을 받았습니다. 그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번에 막 뭐 대만, 중국 이런 대회가 없어서 좀 많이 몰렸다 그러는데 맞나요?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대회가 취소가 많이 되는 바람에 ADA 대회는 이제 또 올해 특별히 또 20주년 또 아~ 특별한 또 해였기 때문에 거기 네. 맞춰서 사람들이 이제 또 많이 몰렸죠. 한 3,000명 정도라고. 그러니까 이제 실격된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그 정도 되는데 네. 자, 정확하게 카운트 된 거는 2700명. 아, 2700. 2700에 3000명. 와. 2700명 중에 220이 아니라 22등. 11%네요. 네. 상위 1% 수죠. 저도 놀랐습니다. 와, 이거 운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진짜 대박이다. 작품명 혹시 이거는, 뭐 설명 살짝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C3 캐년이라고. G3? C3 캐년. 나비아라는 아프리카, 나비아라는 산맥이 있어요. 거기는 완전 황무지거든요. 그 밑에 물이 굉장히 많이 내리면 지형에 이제 물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땅이 이렇게 움푹 파입니다. 아, 그 지형에다가 살아있는 식물을 이제 채워놓은 거죠. 쉽게 말하면. 제가 이걸 왜 좋아하는지, 왜 이렇게 놀란지 아세요? 왜요? 그 사이사이에 물고기가 들어다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이사이 빈 거 맞죠? 길. 네, 길이 다 있는 거죠. 이 길이 있는 거예요, 저 뒤쪽으로. 네. 와. 그래서 작품 하나, 뭐 또, 아까 DK가 또 한 번. 어, 예, 저, 이것도 이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것도 작품 출품하신 거예요? 네네. 아, 이거는 19년도에. 이게 순위권 줄 알았어요? 네. 19년도에. 19년도. 네, 예. 출품한 작품인데. 예. 등수는 260등 했어요. 근데 진짜 나름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어요. 아. 지금 여기에 이제 사용되고 있는 이 소재는 천연 목가석이에요. 가공되어 깨어지지 않는 천연의 재료거든요. 질감도 굉장히 단단하고 무게도 엄청나게 무겁기 때문에 거치네요, 느낌도. 깨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기가 조금 힘든 돌이에요. 아. 이렇게 조금 협곡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 돌의 질감이 협곡하고 굉장히 흡사하다고 생각을 해서 선택해서 만들어봅니다. 작품명은 혹시 뭔가요? 이거는 이제 그랜드 캐년이라고. 그랜드 캐년. 그랜드 캐년. 조금 제가 좀 캐년 이런 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절경이나 네. 이런 신적인 우리가 이제 돈을 내고 멀리 비행기를 타고 네. 경비를 들여서 네. 실제로 네. 눈을 감고 오는 것만큼은 네. 안 되겠지만 아. 제가 보고 그런 걸 느끼고 싶었던 거죠. 어떤 점이 좀 괜찮으셨어요? 저는 일단 이게 지금 네. 영상에는 그렇게 크게 압도감이 안 오는데 이 돌이 주는 압도감이 있어요. 아, 얘가 좀 힘이 있다고 해야 되나? 이거 조금 좀 놀랐네요. 이게 사람을 쫙 빨아들이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서.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저 그러니까 초보자잖아요. 네. 이걸 깨서 붙이신다고? 그렇죠. 네. 망치로 깨서? 네네. 정확하게 뭐... 얘기하면 망치로는 안 깨지고. 아, 망치로는 안 네. 깨지고? 망치로 깨면 외국이 안 깨지겠죠. 아. 맞아. 돌을 깨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아, 정. 네. 정을 갖고 돌의 결에 따라 반대 방향의 힘을 받도록 깨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래도 최소한 깰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수족관 대동여지도 시작한 지 지금 네 번째 수족관인데 그 세 번째 다 수족관 지나면서 아마 거기 가면 돌 깨고 있을 거예요. 아, 이 얘기가 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진짜 다 이것 때문에 돌 깨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였구나. 자, 이것도 한 이것도 작품인가요? 네. 예, 이거는 초창기에 제가 RPC를 나가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1등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욕망에 아, 예. 준비했던 작품이에요. 아. 근데 이제 나름 커브도 컸고 아. 심여도 만든 시간도 제일 오래 걸렸던 첫 작품인데 아. 심연의 길이라고. 심연의 길. 작품명은 심연의 길이에요. 이 총 6개의 길이 있어요. 아. 사람한테 주어진 어떤 길이든 나, 선택은 나한테 있다. 이런 뜻이에요. 오, 2018년, 19년, 20년 이걸 예전에 출품했던 작품들을 이렇게 좀 유지를 하시네요. 그렇죠. 이 작품은 지금 거의 만 4년 됐지만 거의 초창기 모습보다는 많이 네이처해진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관리를 조금 뭐 힘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시는 손님들한테 이 작품을 보고 싶어 하시는 오시는 손님들도 계시니까 웬만하면 유지하려고 노력 중. 아, 진짜요. 진짜 팬서비스네. 네. 자, 아.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이 모든 수련 아니라 하드스케이프 게임인 것 중에 이거는 진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하는 거 있어요? 저는 이제 돌을 깨는 걸 아까 좋아하신다고 하시는데 네, 네, 네. 저는 이제 유목의 라인을 원래 좋아합니다. 아~ 심지어는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만들고 항상 만들면서도 외국의 유목을 성형을 잘 하시는 분들 항상 그런 위주로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아~ 나무는 지가 살아가는 생명력의 방향이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적으로 만들게 되면 무조건 표가 나요. 근데 이제 진짜 잘 만드신 분들은 실제 나무 가지를 하나 만들어 붙여도 아 진짜 생명력이 살기 위해서 자라난 나무 가지 같이 표현하는 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해서 이거를 좀 만드는 거를 설계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저거가요? 이런. 네, 그런 것도 있지만 네. 이런 거 하나 보면 요거는 이제 만드는 한 일주일 정도 걸렸거든요. 일주일? 네. 와. 일주일 정도 걸렸는데 가지를 하나를 붙이는데 한 10번 이상 돼보는 거죠. 한 가지를. 새로 또 잘라보고 다른 가지를 붙여보고 또 아니다 싶으면 바꿔보고. 이 약간 중간중간에 요 거뭇거뭇한 부분이 다 잘라 붙이신 건가요? 이제 요런 포인트가 잘라 예. 붙인 거고 요런 아. 거는 원래 색깔이고요. 아, 예, 예. 그리고 예. 보시면 여기 예. 보면 흙이 보이시죠? 예, 예, 예. 흙이 있는 부분 안쪽은 붙어 있는 부분이고 아. 흙으로 이제 마감하면서 온도 자국을 없애주고 그리고 빈 와, 나무 가지 가지 이렇게 빈 틈이 있으면 그 틈을 또 부재들이 조금 메꿔주고 그렇게 완전 라인을 만들어주는 거. 네. 티가 안 난다.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요 중간 뼈대 부분의 나무에서 이 유목까지 흘러가면서의 교차하는 나무도 있을 거지만 얘들이 살아 숨 쉬는 것 같은 뭔가 이 라인이 있거든요. 이 라인을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여기 모습이. 아니, 이게 한 나무가 아닌 거잖아요. 그치. 저런 나무가 없는 거네요. 이게 말이 되나? 아, 저는 사실 딱 봤을 때 요 밑에 가지 있죠. 요것만 그냥 붙인 거고. 그치고. 요런 거는 그냥 이거 어디 가서 그냥 이렇게 하... 와 유목이 힘이 느껴지네. 야 이건 진짜 이것도 진짜 멋있는데 이런 것도 한 일주일 이런 거는 하루 하루 네. 하루 네네 이런 거 하루 만에 다 작업 이런 것도 네네 뭐 테드님은 이 두 중에 뭐가 마음에 드십니까? 저요 네 이거요. 어느 마음에 드세요? 네. 피키님. 저는 저거. 다음에 하고 가세요. 둘 중에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어? 네. 이긴 사람이 네. 원하는 걸로 하나 드리고. 오, 진짜요? 네, 네. 하나 드릴게요. 이게 심볼이라는 게 저는 이제 이렇게 드리거든요. 같이 에이텍 해가지고 이렇게 앞에 인사할 수 있도록. 같이 드리니까 그 속에 넣으시는 것보다 뭔가 장식품으로 그냥 뭐 기억해 주십시오. ADAD 1위 분이 만들어주신, 일로봐요, 가위가위 해요. 아, 다른 예, 거 다 필요 없고. 진짜 찐으로 한다. 예, 찐으로 묵. 아, 야, 잠깐만. 신에 들려. 아니, 내게 그냥 지면 안 되냐? 내게 더 멋있는 거 아니야? 내게 더 멋있어. 이거 묵고, 일단 묵어. 아, 이거 편집 없이 간다. 아, 일단 안 볼게요. 무편집. 일단 안 볼게요. 3세번? 아, 뭘 3세번이에요. 그냥 한 번. 가위바위보. 누구예요?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요거까지 같이. 네네. 예, 아, 같이. 예, 알겠습니다. 이건 좀 이따 갈 때 또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전시하겠습니다. 예. 야. 야. 저거 한번 좀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아, 이거는 이제 IPC에서 대회를 출전하는 사람들한테 네. 이미 신장한 우편물이에요. 아. 자기 성적을 우편으로 보내줘요. 아. 그러니까 뭐 출전하신 2,700명인 모든 분들이 다 받아요. 아. 네. 단지 이제 랭크의 숫자일 뿐이지만 저걸 받으면서 그래도 저 발표가 나오고 저 우편물이 제일 먼저 도착이 되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제 결과를 궁금해하는 거지. 개봉하는 것도 손 떨리면서 개봉을 하고. 아. 우편물이 다 배송이 끝나고 나면 그 두 석달 있다가 이제 공개로 랭킹을 발표해요. 아, 이메일로 먼저 알려주지 네. 않고 이게 네. 먼저 우편물로. 와, 뭔가 감성이 있다. 있다. 그래서 있다. 대부분의 랭커들이나 또 탑스케이퍼들은 다 동영상을 찍어요. 개봉하는 거. 네. 저 또한 저도 찍었습니다. 아. 8년도 심연의 기준하고 로드가 되어 있어요. 여기 아까 저쪽에 작품 145위 네. 여기 아까 전에 보신 그 저 목화서 네. 갖고 있던 여기 이제 260 야. 그리고 올해 자릿수가 나는 네. 22등 22등 자 22등까지 명예 랭커가 되면은 예. 27명이 들어가면 이렇게 인증서를 하나 더 내줍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국가대표 같은 인증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뭔가요? 요거는 이제 명예상을 받으면 플레이트 상태예요. 요게 27명까지? 그렇죠. 27명인데 아~ 1등부터 7등은 달라요. 아~
거기는 이제 그랜드 파츠, 골드 파츠, 네. 뭐 실버 이런 식으로 나름 살펴주고 나머지 20명은 그리고 이제 호모래가지고 이거 스템 네. 그렇지 와 스템, 진짜 좋다. 근데 요거를 스케이프들 꿈의 상태로 하죠. 이걸 어. 이거를 아니 20명 끝나는 거 아닌가요? 네, 보세요. 네. 이거 이거 20 AD 이거 그 딱 20주년 기념에다가 네네. 의미가 좀 의미가 있다. 이거는 진짜로. 자 이렇게 상장까지 한번 이렇게 좀 봤는데 저는 하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돌들이 많거든요. 네. 이 돌 붙이는 팁이라 살짝 뭐 그런 거 진짜 있을까요? 짧은 간단한 팁. 간단한 팁. 네. 네. 그런 거는 이제 돌을 따라 다 붙이는 방법이 서로 다르고 아. 그리고 또 마무리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돌을 어떤 거에 하는가 따라 좀 다른데 특별하게 원하시는 돌들이 있으세요? 저는 황우석. 황우석이 좀 요즘 구하기 힘든데. 아, 제요. 그래도 황우석 원하시면 황우석으로 해드릴게요. 네. 아니면 뭐 화산석도 괜찮습니다. 화산석도 괜찮아요. 네, 화산석. 네. 저는 화산석이. 화산석. 네. 그럼 두 분 가위바위보 한번 하실래요? 아니, 아까 저거 가져가세요. 저 화산석 할게요. 화산석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화산석으로. 네. 그럼 자리를 좀 네. 옮겨보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화산석 같은 경우는 붙이고 나면 본드 자국 이런 게 많이 남으니까 아, 예. 그 본드 자국을 없애는 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드를 머금고 흡수를 할 수 있는 아. 부재면 다 가능하세요. 네.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어. 피셋으로. 그러면서 본드를 넣고 오 여기 나와 타면서 팽창을 합니다. 애니멀로우 TV 예.